뭐야, 시작한 거야? 예,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할래요. 그럼 집에 못 가는 거지. 그럼 우리만, 우리만 아니 우리만 못 가나? 다 못 가지. 아무도 안 간대. 그래야 왔으니까 또 여기 안주를 아, 맞아, 안주. 냄새가 아깝다. 안주. 딱 안주 시키기 쉽게 돼 있는 게 이제 별표 모양이 돼 있잖아요. 오호. 이거를 다 하나씩 시켜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장기전 하나랑요, 네. 낙차새 전골 하나랑요, 육구리 하나랑 감자전. 네. 술은 네. 뭐가 맛있나요? 술은 저희 보통 막걸리들 많이 드시죠. 아, 막걸리? 네. 시원하게 말해주세요. 막걸리 먼저 주세요.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데칼라들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아, 이벤트. 몇 퍼센트죠? 10%? 20%도 아니고 무려? 30%! 연말 연시에 많잖아요. 아, 진짜 많이. 막년에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좀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람들도 나는 주고 하면 이쁨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센스 있다고 얼마나 칭찬돼. 안 그래도 썸도 타고 썸도 탈 수 있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어, 아! 야, 뭐야? 이렇게 못하잖아요. 맞아, 사실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썸도 생기고 아, 연말 연시에 또 크리스마스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NK365 생생. 아, 음주 전후 중간중간에도 먹어도 되는 NK365 생생. 잘한다. Cheers, cheers. Cheers. 나 이 언니 번호 탄 거 봤다. 내가 맨날 언니가 여기 와서 나 또 뭐 지하철에서 번호 따였어요. 어디서 번호 따였어 해서 에피소드 만들어 오지 말라 했잖아. 내가 이걸 직관을 하니까 와 그동안 뻥이 아니었구나 이걸 느꼈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번따남이 우리 사이를 헤집고 나와서 등지고 언니랑 한 10분 설득했어. 언니가 계속 나한테 시그널을 보냈어. 하나를 도와줘, 도와줘. 진짜? 따갑더라고. 잠깐만, 돈 받은 거 아니야? 아, 약간 이상한데? 아니 아니야. 심지어 막 파이고 예쁜 거 입은 것도 아니야. 그냥 야상 뭉탱이 이렇게 입고 이렇게. 언니가 뭐가 진짜가 있나 봐. 그러니까 어쩐지 나랑 딱 붙어서 걸어다니더라. 내가 하나한테 술을 어. 자주 먹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뭐. 오, 감사합니다. 어, 기본찬이에요? 네네. 이것만 막걸리 3병 먹었니? 자, 뭐야? 남자도 부르셨죠? 네. 너가 불렀어, 선배님? 에이, 그럴리가. 오랜만에 또 하나랑 또 유리 오랜만에 보려고. 야, 너 너무, 야 근데 선배님 부담스럽게 너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난 너만 바라봐. 거의 안길 뻔했어. 술자리에서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가 이러고 있는 느낌이야. 플러팅이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님 아니야. 보통 셋이 잘 안 먹잖아. 아니에요. 저희 셋이 많이 먹어요. 아, 셋이 먹어. 네. 어, 아, 맞다. 내가 봤다. 셋이 먹으면서 뭐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이상한 얘기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얘기들 이렇게 하더라고. 픽션. 어디서 듣는 얘기들. 그럼. 그래서 뭐, 뭔지 아주 이게 막 흔드냐? 그러니까. 아 뭐예요? 술 아니에요? 아 이거 이제 내가 만든 술인데 뭐 그렇게 막 사실 뭐 이렇게 홍보할 필요는 없고 베일에 가리고 싶어. 아 그러면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네 편집해. 아 이거 편집해 주시고 막걸리 그냥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모자이크 처리. 어 막걸리 이름 자체가 쉬다가 깊간. 아 쉬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다가 막걸리. 짜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맛을 보고 한번. 오 진짜 부드럽다. 맛있다. 와 진짜 부드러워. 바나나 우유 같아. 어 맞아 약간. 뭐야? 목 넘김이 바나나 우유랑 비슷해. 응. 와 목 넘김 대박이다 이거. 어 이거 진짜 잘 팔릴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다. 20병 정도 갖고 왔으니까. 오. 소, 원래 주량 어떻게 되세요? 소주로 따지면은 한 3병? 마시면은 배부른 것 같아. 취하진 않고? 취한 적이 없어. 주사 없으세요? 필름은 끊기긴 하는데. 필름이요? 그게 주사 아니에요, 선생님. 뭐 언행이 바뀌거나 그러진 오. 않으니까. 근데 너는 약간 좀 많이 업되거나 그러지 않아? 저 되게 텐션 나서 근데. 아니 저는 집에 들어가서 신발장부터 옷을 다 벗고 자더라고요 요즘에. 어 상상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아니요 아니, 상상이 안 돼. 어떤 상상이 됐냐면 약간 계란 껍질 까진 느낌. 신발장에 브라자도 막 있고. 아 여기는 그냥 막 그냥 브라자라고 해버리는 거야? 브라자 뭐라 그래요? 뭐 서구 브레지어 같지만. 만든 사람의 이름이 브레지어예요 선배님. 네. 브라자는 아니잖아. 아 근데 구수하게 이제 브라자 막걸리 먹고 있으니까. 그래 어머님들도 브라자. 브라자라고 하잖아. 어머니들은 젓가리개라고 하지 않나? 아닌가? 멈춰! 우와, 우와 이게 뭐야? 버섯 낙차새? 낙차새. 아 고기에 버섯이 핀 게 아니구나. 어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아, 식사하셨어요? 아니 같이 먹으려고 온 거지. 아 진짜로? 어, 육전스. 와 육전. 와 맛있겠다. 미쳤다. 이게 하루 한정이래. 이름이 뭐죠? 아, 여기다. 육구리. 육구리? 와 근데 선배님 지금 나이가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나 79년생. 45? 가운데 있는 거 여드름이에요? 사막이에요?
아, 뭐 났어. 근데 진짜요? 아니, 꽃님이 너무 웃겨서. 아직도 이렇게 나시면 청춘이네, 청춘. 아니면 누가 좋아하나 봐요, 선배님. 어, 아, 좋아한대요. 여름난 거 보니까. 네. 아직도 이런 거를 믿고 살고 있구나. 네, 저희 순수하게 살아요. 아, 그래. 그게 행복한 거야, 사실. 뭐, 현실을 알고 그러면 불행해질 확률이 좀 있으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렇게 하더라고. 되게 멋진 한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닌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다 허언증이냐 뭐 리플리냐 이런 아, 얘기가 나오죠. 어 약간 리플리 느낌이 좀 있다. 아니 선배님하고는 개 승자 할 때 팀은 달랐는데 깜범 미션 때문에 선배님과 같이 했거든. 그래서 그때 조금 얘기하고 회의가 늦게 끝나고 그러면 차 없으니까 내가 데려다 주고 그랬었거든. 태워주셨잖아. 나 그때 진짜 아예 안 친하고 아예 모를 때였잖아. 무슨 일을 꺼내도 진짜 모르겠는 거야. 나 진짜 어색해서 뒤지인 줄 알았어. 그건 나도 그래. 근데 그렇게 어색해 하셨는데 왜 회의할 때 집으로 부르셨어? 어 맞아 나 이 이야기 들었어. 내가 혼자 단독으로 불렀나?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원래 집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술을 좀 먹기 때문에 약간... 저는 사람 아니었어요? 초대 안 했어요. 나만의 그 약간 처음으로 이 드러내셨어. 약간 아. 초대 기준이 아. 좀 있어. 근데 이거는 정말로 아. 그냥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회의 말고 다른 거 했니? 다른 거 했죠. 어? 뭐야? 뭘 했는데? 커피 머신을 선물로 주셨어. 아. 진짜? 아. 안 쓰시는 게 있다고 이거 가져갈래? 나 커피를 안 마시니까. 아, 한 잔. 아, 안 하니까요? 너무 웃기다.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기 또 맛있는 시그니처 오, 메뉴가.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우와! 맛있다. 맛있다. 어, 근데 그때 알기로는 그때 선배님이 아, 뭐 아직도 잘 만나고 계시나. 아, 여자친구요, 여자친구. 이따 오기로 했는데. 아, 진짜? 그래도 되게 나이가 어리... 나이가 어리다기보다는 내가 좀 빨리 태어난 거지.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어머니가 힘 줘서 태어난 건데. 얼마나 만난 거예요? 3년 좀 넘었지. 오래 만나셨나요? 결혼을 그러면은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여자친구 어머니랑 나랑 동갑이고 하니까. 아, 그건 농담. 진짜로 믿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얼굴 보세요, 선배님. 그 그러니까. 사람 얼굴 보세요? 아니, 아니, 난 정확히 성별을 봐. 아, 여자인 걸 본 거? 성별, 성별. 아, 성별? 남자를 사귈 순 없잖아. 넌 성별 안 봐? 전 되게 뭐 보수적인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남자가 좋죠. 그치, 그치. 괜히 전청조 만난다는 거. 좋다. 대화가 그치? 좋다. 그러니까. 언제 술꾼에 이렇게 시사를 담겠어? 무일이? 뭐 이렇게 많이 시켰네. 감자전, 감자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니, 감자전이 우리가 아는 감자전이 아니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두툼하네. 맛있네. 아, 맛있네. 거짓이야, 거짓. 촬영병, 촬영병.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네. 삼행시 했던 그 선배님 개콘프로 아, 뭐였죠? 코너 진지로. 아 맞네 맞네. 이 쉬다가로 삼행시 한번 해주세요. 좋아. 하고 있는 거. 응. 다. 다. 다 쌌다. 가. 가? 나 뭔지 이거 할 것 같은데. 뭐? 가령에 묻었다. 에이 난 그렇게 더럽게 안 해. 다 쌌다. 가. 가령이 튀었네? 아, 이미 너가 예상한 순간 다 망했어. 너 해봐, 너. 근데 얘가 저런 걸 잘해. 더럽고 야하게. 제가요? 어. 아, 더티 섹시 약간. 지저분하고 막 인상 쓰이게 잘하는 것 같아. 어, 저 그런 거 잘해요. 자, 쉬. 시발. 오, 좋다. 다. 가래끼 났다. 오, 좋다. 가. 가까이서 봐봐. 뭐야. 잘한다. 잘한다. 눈살 찌푸려졌죠? 어 근데 내가 진짜 귀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안 피하잖아. 여자친구가 이제 있으셔서 없었으면은 한번 할라 했는데 이제. 너는 남자친구가 있어? 네. 아 오늘 제일 빵 터졌네. 아 그래? 진짜요? 왜요? 아, 진짜 있어? 네. 그래? 물이 끊이지 않아요. 진짜 명기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소문은 어디서 나는 거야? 자기 입에서. 여기서요. 자기 입에서. 제 입에서.
해서요. 어, 선배님 그럼 지금 여자친구 사귈 때 플러팅 어떻게 하셨어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커피머신 주고 골프채 주고 뭐. 아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사귈 거였으면 커피머신 안 줬지. 카페를 줬나? 아니. 카페를 차려줬지. 와서 마시. 왜 물질적인, 너 물질적인 걸 좀 봤니? 저요? 응. 왜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아, 줄 것 같아서. 퍼주는 스타일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리액션 좀 크게 해주세요. 무슨 리액션인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아 덥다. 여기 뭐 히터 틀었나?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땀이 많아? 약간 섹시하죠? 어? 섹시하다고 하던데 가끔. 너네 자체가 그 섹시 기준이 아예 다르구나. 그 섹시라는 거는 내가 뭘 좋아하냐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 내가 입술을 좋아해. 그러면 입술이 약간 도톰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입술. 그럼 한번 섹시하다고 느껴. 근데 전혀 뭐. 근데 뭐가 섹시하다는 거야? 땀 흘리는 그 모습이 약간 아, 섹시하다. 근데 왜 땀 흘리는 거야? 더우니까. 건강검진 봤니? 아, 갑상선 쪽이 좀 안 좋아요. 아, 갑상선 쪽이. 아, 받아야 돼, 우리 받아야 돼 그럼, 이제. 그럼. 플러팅 없으세요? 네, 플러팅. 본인의 아, 플러팅. 본인만의 플러팅. 상대방 어떻게 보면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야. 만약에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 뭐 답장이 있다거나 뭐 단답이거나 그럼 나는 연락을 안 해. 먼저 했다가? 먼저 뭐 내가 좋은 관계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연락을 하는데 귀찮아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연락을 안 하지. 근데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이렇게 진짜 마음에 들면 대시를 계속 해도 되잖아요. 아니야, 그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없어져야 될 말이야. 왜냐면 그게 스토킹의 시작이거든. 뭐 열 번이든 몇 번이든 찍어도 안 넘어가겠다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찍어는 봐야지. 공식 질문. 저희 공식 질문 아시죠? 최세권? 오! 난 오늘 아침인데. 감독님, 마이크에 비웃음 들어가겠어요. 헤헤가 뭐야? 아무리 저 유튜브여도 좀 진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혼났어요. 근데 엄마한테도 뭐. 엄마한테 얘기를 해? 엄마가 보니까. 아, 엄마가 너무 보시니까. 이제 그래. 지어내지 말고. 그래, 뭐 지어내지 말고. 과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최세권이 언제? 끝까지. 아, 예? 나 저번 주. 그래도 기억하시네. 주말에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있으니까. 하나가 의외로 술을 잘 못 마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네. 아 이거는 원래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건데. 근데 이거 끝까지 가요. 네. 짠. 네 여기 드세요. 이거 직접 갈아서 수제로 만든 감자전입니다 선배님. 그렇지 안 갈면은 못 만들지. 아 그건 맞지만. 감자 맛. 감자들에 MBTI 어떻게 되세요? ENFJ인가? ENFJ? 아 ENFJ이시구나. 나 근데 별로 공감 안 해주시길래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은근 지금 우리가 막걸리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나 그래서 좀 취한 것 같아가지고 취할 때는 뭐다? NK생생? NK365생생 식전, 식후, 식중 다 상관없거든요. 아 NK365에서 이게 생생이 나왔구나. 그 면역력 네, 오, 약도 맞아요. 나오거든.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런 나 이런 건 물 없이 먹어. 같이 먹어요. 아 진짜 이제 선배님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선세구사? 어 맞아 선세구사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선세구사? 네. 근데 나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먼저 사귀고 실망해 그러면은 이제 좀 돌이키기가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웃기고. 속공합이 되게 중요하세요 선배님? 아이고 중요하지. 그럼 너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어, 그래? 저도 선세구사를 지향해요. 근데 나도 며칠 전에 내가 느낀 게 남자친구랑 이렇게 동침하고 나서 만족을 하면 내가 아침밥을 차리고 있더라고. 며칠 전 남자친구 동침. 짧은 시간에 거짓말을 세 번이나 했네. 아 이거는 제가 짜왔어요. 선생님 그럼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연애를 쉼 없이 계속 하셨어요? 아니면은 공백기가 1년? 난 이 연애에 대한 이 공백을 잘 못 느껴서. 자존감과 취미생활이 있으면. 그치 골프 치시잖아요. 골프 때문은 아닌데 그냥 나는 그냥 집에 혼자 있어도 그냥 그렇게 막 외로움을.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또 야동 보세요? 안 봐. 아, 진짜요? 안 보게 되더라고. 20대 30대 때는 좀 봤는데 요새는 컴퓨터 자체를 키지를 않아. 핸드폰으로 본다. 키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컴퓨터를? 전원 버튼 누르면 영화를 보다가 스토리에 묻어나는 그거는 보긴 하지. 그런 건 괜찮죠. 그럼 뭐 365일 이런 거는 많이 보셨겠네요. 365일은 뭐야? 아 모르시는구나. 넷플릭스.
넷플릭스 가입은 하실 줄 아세요? 넷플릭스 매달 17,000원씩 내고 있어. 제일 좋은 거 쓰시는데 그러면? 오늘 가서 보세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나는 약간 액션 막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 몸으로 하는 것도 액션인데? 그것도 맞네. 엎치기 뒤치기면. 네? 그치. 엎치락 뒤치락. 아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엎치락 뒤치락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서 기분 좋은 소식이 뭐냐면 명훈 선배가 드디어 하나한테 마음을 열었어. 어 맞네. 몸이 이렇게 가 있죠. 그래. 그 배꼽 미러링 효과 알죠? 그렇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배꼽은 서로 마주 본다. 사람이 잠을 혼자 잘 때도 뒤척거리잖아. 방금 뒤치기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뒤치기는 아니야. 뒤치.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좀 자세가 좀 결려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좀 불편하지.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갑자기 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괜찮아요. 네. 이러면 좀 서로 눈 마주치기 10초. 어? 가능할까? 어. 하나, 둘, 셋. 이, 삼, 사. 먼저 속쓰러운 사람이 좋아하는 거. 6, 7, 8, 9. 너 나 사귈 수도 있어. 눈으로 살려줘라는 걸 봤어. 어, 너 눈동자가 이쁘구나. 오, 내 눈 플러팅. 그거 알지. 눈 색깔 보는 사람이랑 결혼한 그 여성 분들 것 같아. 어. 벌게 눈알밖에 없다. 뭐 이렇게. 에? 아니, 눈도 아니에요. 선배님 F 아니에요. 마이너스 A 컵이 좋아요. F 컵이 좋아요. 마이너스 A컵 오목하다는 거야, 뭐야? 네, 오목이요. 오목하면 뭐 물도 담기고 뭐 그래서. 난 근데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데. 아, 괜찮네. 이렇게 퍼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아, 그걸 왜 먹어? 그냥 컵도 있는. 아니 뭔가 담기면은. 큰 컵이 좋아요, 작은 컵이 좋아요? 단단한 컵? 수술한 가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에이 뭐 나는 사실 여성분이 이제 자기 만족으로 하는 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기 만족 1위래. 찾아 언니. 넌 왜? 의식해주게. 아, 너 그래? 그럼 괜찮아. 아, 이렇게 되나? 아니, 나눠줄 수 있을 정도야? 여유가 있어? 아우, 장난 아니에요. 여유증이에요. 네? 뭔 소리야? 그거는 그 남자한테 하는 거고. 여유가 있으니까. 어, 여유가 있어?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선배님이 한창 연애하고 20대 때는 그때 그 모텔과 지금의 모텔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옛날 모텔은 문 열자마자 침대예요. 신발 벗자마자 누워야 되는. 아, 옆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좀 다들 아, 얇아서 벽이. 아, 그때 감성이 있지. 왜냐면 옆방과의 대결도 좀 펼칠 수 있고. 뭐 승부가 여러 가지가 있지. 뭐 템포 승부도 있는 거고. 뭐 데시벨 승부도 있는 거고. 템포 승부. 그리고 뭐 시간적 승부도 있는 거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졌어요? 이겼어요? 모르겠다. 졌던 기억은 잘 없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가 여기 나오면서 아, 뭐 자랑하고 뭐 그러고 싶진 않다 이거지. 잠시만요. 저희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응. 아직도 못 믿는 한 잔해. 짠. 지연. 근데 요번에 그 나온 영화에서 그런 그 회전 침대. 아, 마스크걸에서 나왔었구나. 물침대, 회전 침대. 뭐 거울 침대. 아, 그거는 원래 모텔에 많았었지. 아, 이벤트 모텔 같은 데. 천장이랑 벽이랑 화장실 문 쪽 겉에랑. 너무 징그럽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징그럽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경험이 많지 않은 거고 그만큼 지금까지 이제 거짓을 얘기했다는 거야. 왜? 나 경험이 있어요. 아, 거울은 그렇다 치는데 나는 회전 침대는 왜 필요한 거야? 아, 너무 멀미날 것 같은데? 회전을 대신해주는 거 아닐까? 골반 회전 대신. 아닌가? 뭐 이렇게 그냥 거기에 한 사람만 누워있고 그냥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아~ 한 번씩만 이렇게 했다가. 왜? 네? 아니 뭐 잠시만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회전. 한 번씩? 네. 나는 물침대 한 번 본 적은 있어. 본 적만 근데 있어요? 사용은 안 했고? 뭐 어느 정도 사용도 했겠지. 근데 그건 별로 좋진 않아. 완전 꺼져요? 이렇게 왜냐면 뭐 매트리스 침대나 그거는 침대의 반동을 계산하면서 할 수 있는데 물은 출렁이니까 이게 오히려 반동을 죽여. 아, 힘이 두 배로 들어가겠구나. 오히려 박자가 안 맞아서. 나 박자 친데 나는 성공할 확률이 있겠다. 너 박치야? 네. 반박자 내가 빠르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뭐 잘해봐. 잘해봐. 선배님 그러면은 선배님은 후각에 예민해요? 청각에 예민해요? 난 시각이 좀 약간 라인이나 뭐 그런 걸 좀 많이. 아, 그런 라인. 여자는 약간 채취나 후각이 좀. 어, 후각. 맞아. 아, 근데 하나도 향 좋고 유민의 향 좋고 셋 중에 그럼 누가 향 좋은지 한번 맡아보세요. 어, 맡아보세요. 아, 향을 맡아보라고? 아, 숨을 쉬셔야죠. 그래, 숨을 참으세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아. 숨을 참 이러고 있어. 아니, 내 하나도 향 나는데? 땀 냄새 좀. 나는 아까 훌륭하지. 하나
치즈 곶감? 우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안에 치즈 넣었구나. 감사합니다. 곶감 안에 치즈 넣었어. 이런 게 은근히 막걸리 안 좋다. 그치 그치. 그래 한 잔에 그럼 그래, 아니야 먹고 이거 한번 먹어보자 곶감. 그래 곶감 먹자. 네. 자 마셔게 깔라더라. 어떻게 진짜 센스다. 치열 되게 고르시다. 입자국을 찍혔어. 자, 치열 이 되게 진짜 고마워하시네. 양치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에 가스라이팅 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좀 찝찝할 때. 그리고 세수도 너무 자주 하면 그 나쁜 것도 씻겨나가지만 좋은 것도 씻겨나간단 말이야. 선배님 약간 여자가 겨드랑이 털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빗어주고 싶어. 그것도 가스라이팅 당했어. 왜냐면 지저분하다 안 좋다라는 느낌인데 난 근데 원래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난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보호하려고. 맞아요. 세상에 필요 없는 털은 없어. 그렇네. 근데 여자들은 또 남자의 이 겨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향기에 안심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겨에서 나오는 호르몬 향기. 내가 그래서 남자 향수를 한 번씩 집에다 뿌리고 자거든. 겨드랑이 냄새가 필요한 거예요, 언니 지금? 그러면? 그럼 당근에다가 견에 상처방지. 너무 단만하셨는데 저희한테 물어볼 건 없나요, 선배님? 선배님, 네. 제가 궁금한 거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 좀 해주세요. 너네도 이제 너네 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남자 찌찌 만지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너 몸 중에서. 너 사타구니 쪽이 부드럽긴 하거든요. 그래, 많이 만지고. 많이 만지거래. 선배님이 제일 자신 있는 부위 어디? 나는 엉덩이 좀 괜찮은 거 같고. 애 엉덩이 좋아하는데. 엉덩이 좋아해. 진짜요? 웃긴 게 얼마나 엉덩이를 좋아하면 사진첩에 엉덩이 사진이. 말이야. 잠깐 이거 뭐야? 근데 말 엉덩이를 찍어달라고 진짜로. 그 아이돌들 보면서 이렇게 날씬해져야지 하는 것처럼 말 엉덩이 보고 이렇게 힙업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느낌이야. 선배님 골프 유튜브 아시죠? 그치 그치 그치. 얼마나 치세요? 60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대는 보통 프로들이 그렇게 많이 치는데 난 60대에서 쳐본 적이 있고 싱글 정도는 엄청 잘 치시네. 그치 이제 뭐 내가 가진 거에 비해 잘 친다? 골프도 잘 치고 다른 또 뭐 잘 치는 거 있어요? 여자를 주먹으로. 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볼링도 어느 정도 치고. 당구 몇 치세요? 당구는 150. 사구 150? 당구대가 똑같지 않아요? 플러팅 잘한다. 왜?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잘한다. 나도 방금 느꼈어. 느꼈어. 진짜 방금 느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골프 초보로 하는 것 때문에 잠깐 배웠었어요. 근데 언니가 자세가 너무 예뻐. 나는 너가 골프 치는 게 궁금해. 한번 여기 스윙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 아니 스윙 진짜 좋을 것 같아. 뭐 어떤 거 쳐요? 아 스윙 한번 스윙. 아 스윙이요? 오. 오, 앉아. 내기 골프는 잘 쳐요. 그래. 아니 근데 막걸리가 이게 술술 들어갔나? 맞지? 이거 내일 아침에 머리만 안 아프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머리가 안 아프려면 뭘 해야 된다? NK365 음주 끝나갈 무렵에 또 한 번 더 먹어주면은 확실히 안 깬다. 아, 안 깬다래. 깬다. 아, 나 분명히 이거 먹으면서 깼는데. 혹시 취했니? 그럼 저희랑 더 드실 거예요? 드실 거예요? 아니 저기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같이 먹어요. 그래 같이 먹자. 같이 먹어요. 카메라 끄고 이제. 네. 근데 카메라 이제 끄이제 또 우리 시그니처 질문이 하나 있잖아. 아 맞아. 질문 또 해주고 가야죠. 네. 시그니처 질문 뭔지 알아요? 뭐야?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라. 집착하는 사람 만나자. 집착은 사랑이 아니야. 그냥 집착인 것뿐이지. 맞아. 그 사람을 좋아하면 집착을 더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집착을 만나지 말라라고 하냐면 그냥 폭력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맞아. 하나 때릴 데가 어디 있어? 저요? 배. 얼굴, 등, 뭐 이게 많죠. 그래도 때리면 안 돼. 때릴 때가 있다 하더래요. 그치, 그냥 집착하는 남자를 만나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여자는 만나지 말아라. 솔직히 남녀 만남은 약간 배려 느낌이 좀 있는데 한 푼도 안 쓰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뭐 진수성찬에 뭐 이렇게 뭐 한 100만 원을 썼어. 5천 원짜리 커피라도 나한테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미안함이 느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좀 마음인 거지. 그래, 그러면은 뭔가 그 보여지는 것도 달라. 그리고 오래 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랑 되게 오래 잘 만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뭐 3년 좀 넘었어요. 더치페이 하시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더 많이 쓴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선배님? 근데 내가 월급날은 알고 있어. 그래서. 근데 좀 많이 만나자고 하고. 월급 쪽에서 위주로. 상대방의 월급날을 파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 꿀팁이다, 꿀팁! 아, 또 선배님 덕분에 또 이렇게 또 알아갑니다. 여자를 알아가고, 남자를 알아가고. 그럼. 뭐 진솔한 대화 좋은 것 같아. 네. 그 너무 가상세계에 살지 말고. 전 진솔했는데 선배님 남의 말을 좀 귀담아 듣는 버릇을 좀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래. 가상세계도 벗어나고 남의 말을 듣자! 아~ 가상세계도 세계다! 세계다! 명훈이 내년에 46살.